이제 시화 일체에 대한 대강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의 어떤 그 시적인 배경, 내력, 뭐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의도는 뭐 이름을 짓기 나름인데, 보통 이제 시의 뜻을 그린 그림이다 해서 시의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까 저 얘기를 한 대로 조선의 그 문인들은 당송의 그 시를 좋아했고, 당송의 시는 도연명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당송의 시인들의 시작을 본받고 따르고 공감하고 하는 것은 곧 도연명과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연명의 시의 세계에 대해서 대강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도연명의 그 생애는 뭐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팽택령이라는 그 벼슬을 하고 있다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고는 내가 떠나야 할 곳이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문을 많이 남기고, 또 고향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시문을 많이 남긴 시인입니다. 이를테면 정치가이자 시인,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 도연명의 시 중에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시 중에 음주라는 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음주. 그 술을 마신다, 뭐 이런 뜻이죠. 술을 마시되 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즐긴다, 즐기는 그런 경지에서 나온 시겠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정선이라는 사람, 저번에 그 얘기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정선이라는 사람이 그린 동리체국도라는 선면화, 그러니까 구체면에 그렸다고 해서 선면화라고 하죠. 여기 보면 동리체국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껐다, 이 화제를 이렇게 썼죠. 근데 이 화제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식구를 딴 거죠. 그러면 그 정선의 동리체국도는 바로 도연명의 음주시 중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이 시의 정서를 그렸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 동리체국이라는 그런 화제가 쓰여 있지 않아도 이 도연명의 음주시를 잘 아는 사람은 굳이 동리체국이 없어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 보면 아, 이건 도연명이다, 다 압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도연명의 시세계에 푹 빠져가 있었다.
지금 이 그림도 같은 정선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유연견 남산, 유연견 남산, 극하게 남산을 바라보다. 극한 마음으로 남산을 바라보다. 이것이 바로 이 음주시에 나오는 바로 요 구절이다. 그러니까 뭐 명확하죠. 이 그림들은 바로 도연명의 음주시의 시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화제도 잊지 않고 유연견 남산 이렇게 적어놨다. 근데 정선은 사대부입니까? 중인입니까? 여기에도 뭐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세는 사대부는 아니다. 중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중인 정선이 도연명의 시상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정선은 직업 화가입니다. 직업 화가라는 것은 돈 받고 그려주는 화가입니다. 그림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정선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정선이 도연명의 음주시에 취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렸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방에, 내 방에 그림 하나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도현명의 시를 주제로 해서 그림 좀 그려주시게, 돈은 얼마 줄게, 그래서 그려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채 그림인데, 에?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주 그럴듯한 선물을 주고 싶다. 부채 자체가 기껏해봐야 막 요즘 말로 5천 원만 주면 사는데, 에? 그 귀한 사람한테 부채 선물을 주고 싶은데, 100만 원짜리 화가가 그린 그림을 부채 그려가지고 선물을 탁 주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익히 알려진 유명한 화가의 이름이 김홍덕하고 툭 쓰여 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경제력과도 관계. 경제가 이 문화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전통시대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 이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도현명은 또 귀거래사로 또 유명하죠. 귀거래사. 갈거자 올레자, 돌아가고 온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것이 아까 잠깐 얘기한 벼슬사리를 하다가 환멸을 느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그 감회를 표현한 사부죠. 근데 귀거래 산은 양이 굉장히 깁니다. 실은 그 초중종 뭐 이렇게 해서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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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분은 그 내용이 우리로 치면 산문 비슷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거, 이러한 그 구절을 골라서
그림의 주제로 삼아요. 지금 이 도연병의 귀걸이사 중에서도 일부인데, 일부를 보면은 구름은 무심히 이 산골짜기죠.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저 권이 권태롭다 뭐 이제 지겹다 이런 거 아닙니까? 새가 나는 것이 권태로워 지겨워 이제 이 날개짓 하기도 막 지겨워서 지겨움을 알고는 돌아올 줄 알아. 근데 여기서 보면 구름은 산골짜기에서 슥 나오죠. 그 다음에 새는 어디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림자가 예예라는 것은 어둑어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녁빛이 어둑어둑할 때에 서산에 해가 지려 하는데 그 분위기가 이제 극하죠. 새도 막 날아오고 그림이 산에서 쫙 나오고 이제 해가 서산에 싹 지려 하는데 나는 여기 나라는 말은 없지만 나는 무고송 외로운 소나무를 쓰다듬고 애무하죠. 무 쓰다듬고 반환이라는 것이 서성된다는 겁니다. 서성된. 그 지금 그러한 그 저녁 무렵에 새들이 막 제자리 찾아오고 할 때 나는 홀로 외로운 소나무를 쓰다듬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쓰다듬는다는 것은 이 소위 그 일체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체. 소나무와 나와 이렇게 그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체다. 다시 말하면 나와 자연을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쓰다듬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도 너와 나는 적이 아니고 하나라는 느낌의 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나가 일체가 되는 경지를 즐기는 거예요. 그 경지가 하도 좋아서 그 외로운 소나무 곁을 떠나기가 싫어. 그래서 그 근처에만 서성댄다. 이러한 그 시의 세계, 조선 사람들에게 감흥을 준 거죠. 감흥을. 그래서 윤두선은 바로 무송관수도를 그립니다. 이 윤두선은 화가이면서 문인입니다. 이 사람은 문인입니다. 그 해남 윤씨집 안에 윤선도도 있죠. 윤선도, 윤두서, 즉 해남 윤씨인데 이 양반인데 무고송이 반환이라는 그 시상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지금 요 선비가 소나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죠. 쓰다듬고 있고. 근데 이거 여기서 보면 그 바로 무고송이 반환인데 저 굴에 가면 운조루가 있죠. 굴에 운조루. 그 운조루가 바로 여기서 운, 운자를 따고 여기서 조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조루 집 주인은 도연명의 그 은거 생활을 동경을 해서 내가 사는 이 집도 도연명이 살았던 집과 동일시하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을 운조루라고 지은 겁니다. 이 도연명의 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운조루 태코만 봐도 벌써 도연명으로 갑니다. 머리가 도연명으로 가고 그 새가 돌아오는 모습, 구름이 산골짜기에서 싹 나오는 모습이 머리에 싹 듭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죠. 정서를 공유하는 것. 근데 현대인들은 구름 새? 저게 뭔데? 구름 새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구름과 새가 그 온조라는 그 단어만 알지 그 온과 조에 얽힌 이러한 정서를 모른단 말이죠. 이 정서를 알고 온조를 보는 것과 그저 새와 구름의 집, 루 이것만 알고 보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들었죠. 그림과 있고 시가 있는데 에? 그림과 있고 시가 있는데 내려가 보면 합쳐져 이게 시와 일체의 경지라고 그랬죠. 합쳐지는데 이 합쳐지는 경지를 모르면 시는 시고 그림은 그림이고 집은 집이고 집 이름은 운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제대로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을. 그 다음에 이 절선이 아니라 정선이네. 잘못된 겁니다. 정선이 치자 후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귀걸의 사 중에 이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이 있어요. 귀걸에서 중에 마침내 처음 형우 그러니까 저희 우리 집 모양이죠. 그죠? 집을 봤어. 지금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귀걸에 한 거예요. 그 돌아오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멀리 이제 우리 집 옛 집 모양이 보여. 집이 보이는데 깊은 마음으로 급히 갔어요. 예? 분주하게 아주 분. 근데 예, 동복이 머슴이 동복이 나를 반기고 치자 후문 치자 후문 어린 것들이 대문에서 손 흔들어 나를 맞이한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도현병이 타고 온 배고 여기에 어린이 둘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치자라고 하니까 어린이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도현병이가 타고 온 배예요. 그래서 치자 후문 도랑이. 도현병의 귀걸이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이 그림을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도현병이 그 펜테 그 버스를 버리고 자기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어요. 그 정황들 중에 이 그림을 딱 보면 당장 치자 후문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벌써 그림의 화의, 시의를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완전히 공유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왜 갖고 왔을까요? 네? 이 그림은 왜 갖고 왔을까요? 퀴즈. 선비가 소나무를 쓰다듬고 있어요. 쓰다듬고 있어. 그러니까 쓰다듬고 있으면서 서성거리고 있어. 있는 그림.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안 보입니까?
이거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이 못 찾으면 아직 우송관수도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죠. 네? 이상한 게 없어요. 큰일 났네. 지금 이 무자는 무성할 무자입니다. 그죠? 무성을 무자가 아니라 대무 무자네? 본래 무송 소나무를 쓰담고 주변을 서성인다가 본래 시의죠. 그죠? 근데 그 무성 관수도를 그린다고 그린 민화화가 중에 어떤 사람이 쓰다듬을 무자를 안 쓰고 무성할 무자를 써서 무성 반환이라고 그랬어. 무슨 얘긴가 하면 이 민화화가는 뭔가 들은 풍월은 있어. 들은 풍월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흉내를 내는데 쓰다듬을 묻자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성한 소나무라고 해버렸다. 무송. 이러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뭐 노인인 소나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도 지금 이 화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특히 시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그 시의도의 소재 주제가 되는 그 시의 시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만약에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소위 시의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은 지식하고 관계없다. 지식하고 관계없다. 정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당나라의 또 유명한 시 왕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림도 잘 그려요. 문인과 그 문인들은 또 그림도 하나의 교양으로 시화를 교양으로 또 삼고 있기 때문에 시도 짓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 왕유의 시 중에 바로 종남별업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별업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별장. 여기서 종남은 뭐 끝종자, 남종남자 이래 되어 있어서 뭐 그런 뜻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 그 종남산이라는 게 중국에 있어요. 그 낙양, 중국의 당나라 때 수도죠. 낙양 남쪽에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주제로 해서 거기다가 그 별장을 짓고 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쓴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잠깐 보면 중년에 새가 새 해년자로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되죠. 중년에 파
이 잠옷 뭐 그런 뜻으로 중년에 중년이 돼 가지고 소위 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을 했다. 청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중년을 지나니까 어떤 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늦게 종남산에 남산 수 기슭기슭에 종남산 기슭에 집이라는 뜻도 되고 집을 짓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남산 기슭에다가 집을 한 채 지었다. 별장이겠죠. 그래서 흥이 나한테 오면 흥이 일면 혼자 일 때마다 혼자 가는데 그 혼자 가는 기쁨이 컸던 모양입니다. 다 두고 나 혼자 막 가서 가는 그 기쁨이 그 승산은 오직 자지 나만 스스로만 안다. 딴 사람은 나 이 기쁜 마음을 모를 거야. 뭐 이런 뜻이겠죠. 행도 수궁처라는 것은 물이 궁극적으로 물이 끝나는 곳 상류가 되겠죠. 상류까지 가서 끝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앉았어.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완전 하늘에 구름을 보고 있을 때 우연히 임수라는 것은 은자 숨어 사는 사람 뭐 나무꾼이 아니라 숨어 사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만나서 뭐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서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청담을 나누다가 그 기쁨에 본가로 돌아갈 시간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현세 본가라는 것은 현세고 여기서 벼룩이라는 것은 소위 처소죠. 처하는 곳. 그러니까 그 처하는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얘기죠. 그 이것은 아까 대원 주문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아무래도 중은에 가깝겠죠. 별장은 어차피 별장이에요. 거기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은에 해당되는 그런 경지죠. 아, 아까 낙양이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서안도로 서안 그 이름이 이제 그 수도가 이 시대마다 약간씩 바뀌죠. 자 이것이 바로 또 김홍도가 그린 왕류의 시의 정서를 표현한 거예요. 노인 두 사람이 앉아서 청담을 나누고 있죠. 청담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여기에 화제를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림은 이 식구를 그린 그림이다. 그 시적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단옹이라고 되어있죠. 단옹. 단옹이 바로 단원입니다. 단원 김홍도. 그러니까 옹이라고 붙였으니까 단원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그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중인의 약진 얘기를 했어요. 중인의 약진. 근데 중인이 약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력. 중인은 계급적으로 어차피
사대부가 신분적으로 사대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없이 어떤 다른 수단으로 사대부가 될 수 없어요. 사대부와 또 비슷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제력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 중인들은, 조선시대의 중인들은 양반들처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어요. 그때 공부할 수 없게 된 것은 여자, 조선시대. 여자는 공부해도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분들, 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서당에 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그, 학식이나 교양 면에서 사대부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무성관 반환 그 얘기도 일반 서민들이 한자에 대한 그 소위 그 지식이 없어. 들은 건 있어도 그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배운 바가 없는데. 중인들도 일반 노비나 서민보다는 조건이 낮지만 양반하고는 엄연한 그 사회적으로 차이를 그 차등을 받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식 면에서는 돈은 많이 가져도 학식에 있어서는 사대부와 견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세때 밥을 못 먹어도 맨날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하고 대적이 안 돼. 학식의 실력이.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시대 중인이었어요. 돈은 많으나 학식이 떨어져. 그런 화가들이 김홍도를 비롯해서 이인문 이런 화가들이. 대강집 감이 잡힙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자꾸 저런 소리 하는지. 볼까요? 지금 이 그림은 종남벼럽이라는 그 시의 그 시 정서를, 시정을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은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죠. 그런데 친절하게도 단원이 여기다가 그 식구를 다 적어놨어. 근데 문제는 틀리게 적어놨어. 아까 무성관수 그때 그거 내가 왜 들고 왔냐고 물었죠. 여러분들한테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틀리게 써버렸어. 왜 틀렸을까요? 지금 자, 이 시를 한번 봐요. 중년에 돌을 좋아하다가 종남산 기슭에 별장 마련했죠? 매번 흥이 일면 이렇게 해서 그 찾아가는데 그 기분 나 혼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쭉 가다가 이제 물이 끝나는 곳에 조여가지고 그림을 바라볼 때 드디어 어떤 노인이 나타나길래 거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집에 갈 걸 잊어버렸다. 이게 이제 시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식은 이대로 적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자, 이거 한번 보요. 지금 여기까지는 순서가 맞죠? 네.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나 혼자 그 저 조언대로 나만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산골짜기 올라가서 물이 닿는 곳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목이, 그 이 대목이 이 사이에 와야 맞는 거라. 순서상. 근데 시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벌써 결을 해버렸어. 이 시조의 결 부분이라 기승전 결에 결이 제일 마지막에 안 오고 이게 제일 마지막이었어. 그러니까 기승전에 해당되는 것이 결 뒤에 와버렸어. 이러면 시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왜 저 꿈 깬다 먹고 말했죠. 완전히 종남산 시에 대한 꿈이 깨져버려. 그럼 이게 무슨 시의 도냐 이거죠. 흉내만 해. 근데 이걸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글자도 막 빼먹고. 지금 그 아까 그림은 김홍도가 자기가 그리고 제 시를 쓴 거고 지금 이것은 김홍도와 이인문이 굉장히 친해요. 이인문이 그린 그림에 김홍도가 제 시를 써줬어요. 그 옛 그림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시 한 편 써줘. 그러면 알겠어 하고 막 써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김홍도가 맨 종남 벼룩의 시를 써주었는데 여기서 뭐야? 지금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차례 우선 차례를 봅시다. 차례가 맞습니까? 순서 종남산에 별장 하나 마련했죠?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중년이 돼가지고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종남산에다가 별장을 하나 지어놓고 내 뜻이 흥이 일 때마다 그 찾아가는데 그 물이 다하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있는데 그때 임수가 나타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하자면 이 식구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식구예요. 순서가. 그죠?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온 기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남 벼룩의 시를 아주 깊이 이해를 못했다. 그 정서를 완전히 자기화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유는 만약에 선비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그 사람은 그 선비 사회에서 쫓겨날 거예요. 너 사입이 아니냐 이래 될 겁니다. 이것도 몰라 선비가. 선비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죠. 왜냐하면 학식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기회를 독점해서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가도라는 그 양나라의 시인 이 시, 그 가도의 시 중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시가 바로 심은자불우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운가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러 갔으나 만나보지 못했다. 심선자 부루. 그 시에 송하 문 동자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었다. 뭘 물었냐? 스승 어디 갔노? 너희 스승 어디 갔냐? 물으니까 말하기를 스승은 약을 캐러 가셨다. 그게 약초겠죠. 약초를 캐러 가셨다. 또 계속 하는 말이 다만 이 산 중에 있으나 이 산 중에 있으나 구름이 깊어서 그 있는 처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정황이 그려지죠. 산에 안개가 촉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은자를 찾으러 그 산에 갔죠. 마침 나무 아래에 소나무 아래에 동자가 있길래 너 스승 어디 가셨나 그러니까 약초 캐러 갔습니다. 저 다만 저 산으로 약초 캐러 갔기 때문에 저 산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저 산에 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하도 구름이 깊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핵심적인 정서는 뭘까요? 그 은자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지 않고 구름 속에 쌓여 있어 가지고 누가 구름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가 이 시를 지은 것은 저 동자와 이 찾아온 사람과의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자연과 사람이 일체된 그 경지를 표현하는 데에 이 시작의 목적이 있어. 그런데 시 의도는 그러한 추상적인 것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친절하게 송하 문 동자 뭐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그 시 전편을 다 썼어요. 근데 그림은 어떤 손님이 동자에게 물으니까 저 산속에 있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가리키고 있죠. 지금 여기도 너희 스승 어디 가셨나? 저 산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설명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렸죠. 그렸으나 가도의 시를 깊이 깊이 알고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모습보다는 이쪽이지. 자연과 인간의 일체된 경지. 근데 그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상상은 가능해. 바로 그 경지를 송화 문동자, 저 시원자 부루라는 시가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놓고 있다. 지금 여기 그 김명국의 그림은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 이 산세는 크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죠. 그 대신에 이 가운데 큰 여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여백이 없다면 그림은 아주 그 건조하게 될 뻔했는데 이 여백을 많이 남겨 놓음으로써 그 저희 그 문화가 일체되는 그 경지가 이제 표현이 된 거죠.
네, 장지화라는 사람, 이 사람도 조선의 선비들께 널리 알려진 그런 시인입니다. 이 장지화가 지은 시 중에 어가자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호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은사의 어떤 그 모습이나 경지 이런 것을 시로 쓴 거죠. 그시 중에서 흔히 많이 인용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서세산이라는 것은 산의 고유 명사입니다. 세산이라는 산. 그 산에 산 앞에는 백로가 날고 그산 앞에는 백로가 날고 복숭아 꽃이 물에 떠다니고 복숭아 꽃은 물에 떠다니고 물에 흐르고 고로 고로 쏘가리 고로는 살찐다. 청량립 녹사의 약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푸른 대나무 껍질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갓. 그리고 녹사의 그러니까 녹색으로 도롱이 녹색 풀이나 뭐 이런 갈대 같은 걸로 엮어서 비옷처럼 입는 거 도롱이 그 도롱이를 입고 바람이 비껴 불고 비가 와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네? 그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그림에서는 주로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해서 그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감상하는 사람은 단지 요 문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그 중요성이 있어요. 벌써 도화유식 걸어 비하면 벌써 이 전체 시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다안 써도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은 벌써 그시 속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굳이 다쓸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힌트만 주면 돼, 힌트만. 지금 그림을 보면 조석진, 이게 조선 말기의 맨 화원화가입니다. 화원화가의 그림인데, 여기는 쏘가리를 그려놓고 여기 도화유수 걸어비 이렇게 써놨어요. 도화유수 걸어비. 이것은 어부도인데 어부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필자는 누군지 모르고 근데 이 분위기가 바로 어가자 전체의 시상과 비슷한 그런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어가자 전체 시의 어떤 시상을 꼭 쏘가리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어부가 배를 타고
지금 이 거룩배, 거룩배인데, 이것을 책맹이라고 그래요. 중국말로 책맹이라고 그래요. 이 한자가 꽤 어렵죠. 이 책맹이 이게 저 거룩배인데, 이것을 집으로 삼았어. 이 배를 집으로 삼아가지고 서쪽 갔다가 다시 동쪽 오고, 동쪽 서쪽을 배를 집삼아서 무리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떠다니면서 사는 그 모습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 감상에 눈이 오고 포가에 바람이 불어도,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웃으면서 불탄 궁, 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이런 거, 이런 궁핍함을 탄식하지 않고 연으로, 연꽃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어떤 데 보면 이게 여기는 전대, 어떤 데 보면 이 착자로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저가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연꽃, 연옷, 연이파리, 그거 입으로 옷을 만들어서 피어 입은, 연꽃이 넓잖아요, 연잎이. 그걸로 이제 아무렇게나 이어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은자들의 옷, 예, 그런 의미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러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남조 중국의 그 남북접 시대가 있었죠. 그 남조의 육계라는 사람, 남조의 육계라는 사람의 시, 이 시를, 시의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료증일지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료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에오라지, 오직, 뭐 이런 뜻이겠죠. 에오라지, 오직. 근데 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절매, 매화를 꺾다가 역사를 만나서 그에게 더 농부 사람에게 귀탁을 했다. 그러니까 농두에 자기 친구가 있는 거죠. 농두는 지명입니다. 농두 사람, 농두 사람, 농두의 내 친구, 농두의 내 친구에 보냈다. 강남에는, 내가 강남에 있는 나는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없기에 에오라지 한 가지의 봄을 보낸다. 그건 저 증여한다 이 말이죠. 보낸다, 준다 이 말이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일지춘이라는 말. 그러니까 매화 한 가지가 곧 일지춘이라. 만약에 이것은 허련의 그림인데, 이거 이 화재가 없다고 쳐요. 없다고 치는데 매화를 한 가지 쫙 그려놨어. 바로 육계의 그 시상을 따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이 식구의 내용을 아는 사람. 식구의 내용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처럼 항상 그림과 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에? 그림 보는 눈만 있고 시 보는 눈이 없으면 시의 도를 고지곳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와 서는 일체고, 또 시와 서에 대해서 다 같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시의 의도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다. 자, 굴원. 굴원. 이 사람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관리요. 관리. 그 당시 관리. 이 굴원의 그 글도 많지만, 그 중에서 자주자주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창랑가라는 겁니다. 창랑이라는 것은 물 이름입니다. 물 이름. 한강, 뭐, 섬진강 하듯이 창랑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어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북을 두드린다 할 때, 노를 두드리면서 노래해서 가로되, 창랑지수 청해,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맑으면 이 갓끈이 들려, 갓 안 달아나게 하는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나의 발을 씻겠다. 근데 갓끈과 발이 왜 여기 나올까요? 시어로. 옛날에 이 갓을 쓰고 이 갓끈까지 갖추어 있는 사람은 이 소위 그 고관 대장들의 표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갓끈을 씻겠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아취, 고상함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물이 맑으니까 갓끈을 씻겠다는 겁니다. 물이 더러우면 그러한 것을 그 더러운 물속에 넣어서 씻을 털이 없죠. 물이 맑으니까 그 갓끈을 씻겠고, 물이 탁하면 갓끈을 어떻게 씻느냐, 차라리 더러운 발을 씻겠다. 이래서 탁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오타고의 그 사회를 탁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의가 구현되고 모든 기회가 균등하고 이런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여기서는 맑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에 갓끈을 씻는다는 얘기는 그러한 그 사회, 그러한 사회야 내가 참여할 수 있다. 더러운 세상하고 나는 거리를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이어야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지. 세상이 더러우면 발을 씻어버리지 거기 참여 안 한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창랑가의 시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의를 본따서 그린 그림이 탁족도. 지금 이경륜이라는 사람은 중인입니다. 중인 선비가 아닙니다. 중인. 탁족도의 시의는 바로 창랑가라는 거. 이걸 자,
이것은 창남가의 시의를 번안한 겁니다. 번안. 창남가의 그 시의를 번안해서 그린 거.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발은 짓고 있죠. 발을 짓고 있어. 근데 이 화제를 보면 아, 그 창남가의 그 시를 번안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번안이 뭡니까? 번안. 번안은 번역과는 다르죠. 번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어 텍스트를 한글로 그대로 옮기는 것. 이것은 번역입니다. 그렇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번역. 근데 번안은 그 어떤 그 텍스트를 기본 자료로 하되 자기의 의지를 집어넣어서 재가공하는 것. 이것이 번안입니다. 그러니까 번안된 것은 그 기본 텍스트와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림은 창남가 시의를 번안한 겁니다. 화가가 자기의 의지를 넣어서 번안한 거죠. 내용을 보면 압니다. 벽 저랑, 그가 높은 벼랑에서 나는 듯이 비폭락이죠. 나는 듯이 떨어지는 폭포가 막 떨어지죠, 지금. 쇠주, 맑은 구슬과 분설이 소매. 여기에 흩뿌리네, 옷깃에 흩뿌리네. 무슨 하연, 연하, 무슨 까닭으로 깊고 궁벽한 곳에서 내가 발을 짓는가. 딱 앉기 위해서 왜? 타인이 이미 발 씻은 데 담그기 싫어서 이 깊은 데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내 발을 씻어. 그래, 딴 사람이 씻었으면 안 가, 거기. 그야말로 맑은데 내가 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란 것보다 뭔가 하면, 저, 사실, 의지가 더, 깊고, 뭐, 저, 강한 것 같죠? 거기는 그저 맑고 흐릿한 것만 얘기했는데, 여는 딴 사람이 씻은 것까지 안 한다는 거야. 그, 이제, 그, 이 지훈령은 바로 창남가의 시의, 창남 그림,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번안해서 그렸다. 다시 말해서, 시의 도라 하지만 그 시에 100% 의존하는 것만 아니라 번안해서도 그린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향수 이 북송이죠. 북송의 구향수라는 사람이 지은 추성 가을 소리 추성부. 도가 있어요. 가을은 본래 조라의 계절. 봄, 여름 거쳐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조라의 계절. 그 조라의 계절을 인생에 비유해서 쓴 부죠. 쓴 부. 인생에 비유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뭐, 비유법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단풍이 떨어지면 뭐 인생도 어쩌고 뭐 그런 그 바람이 불면 또 뭐 하여튼 자연과 자기의 어떤 인생을 계속 비교하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김홍도가 그린 추성부도인데 지금 여기에 쓰인 것은 추성부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또 오자나 탈자가 있을까 슬쩍 걱정이 됩니다. 예, 두목의 청명. 청명은 그 절기죠, 절기. 청명이라는 절기. 그러니까 청명 시절에 어떤 감회를 쓴 시. 청명 시, 청명 시. 청명 시절에 비가 부은분 비가 어지럽게 내린다. 노상 행인 욕단혼 길위의 행인이 애간장이 끊어지려 한다. 이거 왜 길 가다가 왜 애간장이 끊어지겠어요? 네? 배가 고프고 출출하고 뭐 좀 그 그러한 그 상황이 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침 꼬마가 있어서 이 근처 주막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쪽바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말도 안 하고 어디냐 이러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소위 시가 재미없게 되겠죠. 예? 야 여기 술집이 어딨어? 이런 요게 이제 시적 운치라는 거죠. 이게 시적 운치라는 거죠. 그럼 운치는 여백에서 나오거든. 여백에서. 그러니까 소위 그 침묵에서 운치가 나오거든. 바로 그러한 경지를 잘 읊은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명시는 어떤 그림 형태로 나타날까요? 네? 이건 뭐야? 뭐 볼까? 아, 잘못 들어봤네. 바로 그 청명시를 그린 그림 보면 목동요지행화촌이라는 화제를 단 그림에 꼬마가 이러고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내가 바꿔버렸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듯 시의도라는 것은 시상, 시의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그림은 한 몸이다. 다른 몸이어야 그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 근데 시와 그림은 한 몸인데 그러면 감상자는 어떻게 돼야 그것을 공감하고 느낄 수가 있는가? 또한 즐길 수가 있는가? 감상자 역시 시에 대한 안목, 그림에 대한 안목을 동시에 가져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다. 그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시에 대해서 모르면 그림은 그저 그림일 뿐이야. 시만 잘 알고 그림을 모른다면 그 그림을 봐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 화제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 접근할 수 있어도 화제 없으면 까막눈이야. 뭐 저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 근데 그 시의 시의 세계에 대해서 안다면 아까 어부도 그림처럼 거룩배에다가 선비가 누워있고 뭐 이런 그림을 보면 이건 바로 도현명의 시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럴 때에 바로 그 그림과 감상자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됨으로써
시의 세계는 그대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 전부 연관관계래. 어떤 그림이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 시적인 배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까 그 저기 송서원 시사 그림처럼 하나의 기록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록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는 것이 있고, 그 시험을 즐기기 위해서 그린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단순히 장식을 위해서 그림 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배경을 꿰뚫어 봐야 돼. 이건 저 잘났지 않은 그림이구만. 그걸 꿰뚫어 봐야 돼. 그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아까 제일 서두에 나온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면 어떤 시의 화가 와도 내 앞에 어떤 시의 화가 와도 그 화가가 표현하고 싶은 화의 그리고 그 화의 의에 담긴 시의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이해하는 거 이것이 기본이 돼야 비단 시의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까지도 우리 전통시대의 다른 그림까지도 접근하고 공유할 수가 있다. 그 의미를 그런 점에서 하여튼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이러한 개념들은 어쨌든 완전히 체화를 시켜놓는 게 좋겠다. 물론 이 밖에 시의도에 영향을 끼친 것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적어도 시의도에 관한 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다. 네, 그리고 이 시의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작품을 쭉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가들이 중인인 경우가 많아요. 화원들. 근데 화원들은 시소화하고 그리고 깊은 이전이 없는 계층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그렸어.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선시대 중인들의 약진을 경제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그 경제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신분 상승의 욕구가 생기고 신분 상승의 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서화를 스스로 즐겨요. 스스로 그림 그릴 재주가 없으면 사서 즐겨요.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완물, 애완물. 요즘에도 부잣집에 가면 뭐 고려 청자가 저 진전해 놓고 친구 오면 이게 고려 시대 것이고 뭐 색깔이 그 소위 애완 취미. 애완 취미가 생겨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면 애완 취미 중에 서화를 수집, 도자기도 수집 이렇게 해서 집을 아까 중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야말로 사대부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자기들이 못해왔던 것을 원수 갚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아까 송서원이니 벽오산이 그게 바로 중인들이 옛날에 양반인들처럼 모여가지고 시를 읊고 술을 먹고 하는 그런 모임이다 말이죠. 그런데 같이 시를 읊고 술을 즐기고 해도 신분상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어차피 사대부는 사대부. 자기들은 사대부 흉들을 내고 그렇게 시회를 열고 해도 어차피 중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더 강하냐면 사대부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것을 능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시화라는 것은 옛날 문인들이 차라리 집중하고 즐겨야 할 것인데 중인들이 이렇게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오늘까지 많이 남겼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 중인의 소위 갈구를 했던 신분 상승의 욕구 이것도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시의도가 이만큼 많을 수 있는 배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갖고도 우리는 벌써 그림을 떠난 얘기를 하고 있죠. 에? 그림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떠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이 점이 우리가 그림 공부할 때 그림 자체의 구도나 색깔이나 따지고 필력을 따지는 그 이상의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